어머, 제가 또 지각을 할 것 같아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꿀광 결광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장 이렇게 잘 먹었어? 진짜 이거 화장목 패드예요, 여러분. 후딱후딱 나 나가야 돼. 어머, 나 눈썹 안 그렸어. 나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이미 포유가 아니라 죄이미 포유입니다. 어머, 제가 또 지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요즘 퍼스널 컬러 이어서 패션 수업도 다니는데 이게 수업이 곧 시작되는데 아, 약간 좀 소파에서 살짝 눈을 감았더니 아니 벌써 수업 시간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지금 화장할 시간이 15분 있나? 20분밖에 없어요. 나 인천인인데 강남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나 말할 시간도 없어요. 저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프로 지각러들, 프로 귀찮러들이 아주 참고하면 좋을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렌즈, 렌즈가 너무 개눈이라서 렌즈 좀 바꾸고 올게요. 빠르게 쇼! 여러분, 저 이렇게 렌즈 끼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이돌 렌즈 무드 브라운이었는데, 무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 아무리 내가 오늘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저 베이스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푹 자고 일어나는 듯이 나는 이 수업을 위해서 어제 빨리 자가지고 이 수업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그래서 피부 막 이렇게 나이트 케어까지 여유 있게 하고 막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이스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꿀광 결광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너무 늦었어. 어떡하니? 말하는데도 내가 막 벅차. 말도 더듬어. 어떡해? 더듬이 생기겠어. 저는 오늘 요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패드를 사용할 건데요. 기초 케어 다 넘겨두고 얘만 사용할 거예요. 얘가 진짜 화잘먹 패드거든요. 제가 저번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패드예요. 이거는 듀이트리가 이번에 개복치 피부들, 수부지 피부들 지갑 쓸어가려고 만든 진정 패드인데요. AC 컨트롤 EX 딥 그린 카밍 패드입니다. 이거 머리카락 대비 71% 정도 얇은 초초 극세사 시트에다가 진정 쿨링 에센스가 푹 절여진 아주 요망한 패드거든요. 저 호다다닥 머리 감고 막 클렌징 젤로 문대고 막 머리 드라이기 하고 이러느라 피부가 지금 살짝 자극감이 있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뻘긋뻘긋하거든요. 늦었지만 2분 정도 투자해서, 내 삶에 2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토너 팩을 해줄게요. 이거 되게 넓죠, 시트.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패드가 이렇게 넓어서 그냥 토너 팩 할 때도 그 최시원 씨 단무지 혀에 탁 달라붙는 그 짤 아세요? 그 짤처럼 그냥 찹찹, 이게 찹찹 달라붙으면서 토너 팩 바로 해줄 수 있는 밀착력 좋은 패드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 번이나 화잘먹 영상 컨텐츠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피부 온도 낮춰주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토너 패드에 시카랑 페퍼민트가 믹스된 이 듀이트리 브랜드만의 독자 성분이 들어있대요. 시카민트가 함유되어 있어서 싹 쿨링되고 있거든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막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확 열감 올라오고 자극받았을 때 지금 이럴 때 이거 딱 붙여주면 확 극락. 다 필요 없어. 민감성 피부들 통장 쓸어간다고 한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이거 진짜 써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민감성 미우들이. 나는 이 패드 너무 시원해서 선풍기가 필요 없어. 몸에 다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베이스 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피부 열이. 그래서 우리 샵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차가운 토너 이렇게 올려주고 팩해주고 막 미스트도 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 열을 낮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피부 열 많은 미우들 많을 거예요. 홍조 올라오고 그런 분들은 화장이 진짜 잘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피부 온도 낮춰주나, 특히 여름에 피부 온도 막 올라갈 때 이렇게 낮춰줘야지 화장이 촉촉촉 그냥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근데 제가 당장 엊그제 디톡스 팩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수다를 떨어? 늦었는데? 아무튼 제가 디톡스 팩을 했는데 디톡스 팩이 좀 따가웠나 봐요. 코 부분도 지금 난리 난 거 보이세요? 제가 여기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비존 디톡스 팩이었는데 따가워지고 열감 올라와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호다다닥 주변에 있는 거 찾아보다가 이 토너 패드 그냥 팍 올렸거든요? 와, 이게 열감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부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열감 진정에 제일 효과적인 패드라서. 아무튼 이제 토너 팩 그만하고 에센스 좀 흡수시켜줄게요. 약간 빨긋빨긋했는데 원래 완전 내려갔어요, 열감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줍니다. 피부결까지 케어해주는 패드라서 이게 꼭 쓸어주셔야 돼요. 근데 쓸어줘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극세사 시트라고.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시트. 저 피부 민감한데 이렇게 진짜 사포처럼 본데도 빤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그냥 엄청 부드러워요, 패드가. 패드 진짜 미쳤어. 부들부들하고 자극감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각질 정리해줄 수 있는 패드지? 저는 사실 패드 하나 사용하다가도 다른 패드 사용했을 때 그게 더 부들부들 거리면 한두 번 사용해도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냥 얘를 사용하거든요. 더 부들부들한 거.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시트가 어떻게 보들보들하냐, 이 자극감이 얼만큼 있냐가 중요한데, 아 사실 시트에서 자극감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시트가 좀 거칠거칠하면 그냥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피부에 스크래치 나는 거거든요. 피부 다 상하는 거고. 아 그리고 여러분, 이 패드 진정 에센스 속에 팝파인이랑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드 한 장으로 여러분이 각질이랑 보습이랑 쿨링, 진정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메이크업 전뿐만이 아니라 그냥 밤낮 구분 없이 꾸준히 사용하기 너무 좋은 패드입니다. 저 진짜 토너 패드 이렇게 진심인 적이 없었는데, 토너 패드 광고도 이거 처음 하잖아요. 그만큼 이거 진짜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피부결 정돈을 다 마쳤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광 나는 거 지금 피부결. 결광 나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 패드에 진정한 결광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반쪽만 패드를 사용하고 반쪽만 결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킨케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푸석푸석한 거 보이시죠? 여기 반만 사용했는데 지금 수분광 도는 거 보이시죠? 이거 에센스 조금 흡수를 시킨 다음에 바로 쿠션을 냅다 찍어 발라줄게요. 지금 여기 패드 바른 쪽은 쿠션을 그냥 찍어 넣는 대로 그냥 찹찹찹찹 때려 발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바른 쪽 발라볼게요. 패드 안 한 쪽 발라볼게요. 요쪽이 패드 사용한 쪽이거든요? 패드 사용한 쪽은 이렇게 속광 결광도 나고 여기 코 쪽에 코끼임 없이 잘 들어갔잖아요, 쿠션이. 근데 여기는 똑같이 매트 쿠션 쓰니까 이쪽은 코 쪽에 이렇게 각질 부각 심하고요. 그리고 요런 데가 광이 없이 뻑뻑하게, 그냥 뻑뻑하게 발렸거든요, 매트 쿠션이라서. 근데 요쪽은 확실히 촉촉한 수분광이 있는 거 보이시죠? 패드 한 쪽, 패드 안 한 쪽. 토너 패드 한 장에 에센스가 엄청 머금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너 패드 단계에서 진짜 앰플 바른 정도의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토너 패드거든요. 아무튼 이거 지금 피부결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톡톡 두들기면서 에센스만 잘 흡수시켜줄게요. 손이 안 보이죠, 여러분? 저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 듀이트리 패드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수부지 피부, 민감성 피부, 여름이라서 막 푸석푸석해진 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화잘목 패드 찾고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아니 그냥 데일리템으로 꼭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선스틱만 발라주고 바로 쿠션 때려 넣을게요. 저 늦었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화장할 수 있으려면 그냥 선스틱 이거 좋거든요? 살짝 보습감 있는 선스틱이에요. 다 했어요. 끝났어요. 선크림 끝났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 V&A 쿠션. 저 자빈드 서울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빈드 서울 쿠션 좋아했던 우리 미우들은 이거 좋아할 거예요. 제가 기존 V&A 쿠션은 솔직히 많이 손이 안 갔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금방 무너지는 느낌이고 너무 좀 묽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지성이다 보니까 얼굴에서 유분을 좀 배출해내는 얼굴이라서. 근데 이번에 이거 새로 나온 매트 버전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냥 급할 때 이렇게 그냥 막 뭐 스파츌라 있던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양 조절만 잘해가지고 때려 넣잖아요. 그러면 피부결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얘도. 그리고 오늘 컨실러는 요 웨이크메이크를 사용을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가 발림성도 좋고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팟 컨실러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그냥 팁으로 그냥 막 냅다 찍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펴 발라주면 빠르게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막 입문하셨거나 화장 스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유명한 더샘보다 웨이크메이크가 좀 더 부드럽고 수분감이 있어서 블렌딩이 잘 되니까 얘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더샘이 좀 더 꾸덕한 느낌이 있거든요. 커버력도 살짝 두껍고. 지금 보이시나요? 화장 찹찹 잘 먹은 거 보이시나요? 밀착력도 장난 아니죠. 어떻게 화장 이렇게 잘 먹었어? 진짜 이거 화잘목 패드예요, 여러분. 진짜로. 피부 결광 나는 거 보이시죠?
아주 깐달걀 같은 푹 짠 얼굴. 어제 한 15시간 잔 사람 마냥 아주 푹 짠 컨디션 좋은 얼굴로 만들어 놓고 빠르게 코 쉐딩 해줍니다. 이거는 스틱이고요. 컬러그램 스틱 제품이에요. 브러쉬 고를 시간도 없고 브러쉬 사용할 시간도 없을 때 이렇게 휘두르면 트럭트럭 휘두르 사용하기 좋거든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빠르니까 여러분 재생 배송 느리게 가주세요. 저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삐아의 아이라이너예요. 삐아 애교살 아이라이너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애교살을 연출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쉐딩 같은 거 필요도 없어. 그런 다음에 이 스틱 섀도우.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거.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토프 브라운이라고 조금 뿔그스름한 애예요. 그냥 찍찍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그냥 쓱쓱 하면 아이 메이크업 뚝딱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뒷부분, 삼각존 부분에도 좀 이렇게 색감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눈이 안 꼬막 눈처럼, 안 꼬막 눈? 꼬막 눈처럼 안 보이겠죠. 자, 이제 노베브의 이 피치 색깔 애교살 스틱으로 애교살 부분에만 해줍니다. 오늘 컨실러 스틱 따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얘만 해줘도 애교살이 뽀용 이쁘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스틱이야. 미치겠어. 이거는 트윙클팝 글리터링 아이 스틱 글린미고요. 제가 한때 초딩 때요 친구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오락실 가서 철권으로 조이스틱 좀 돌렸거든요. 나는 그때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그때는 좀 성구분 더 했잖아요. 그래서 막 나보고 막 가시네가 막 그런다고. 사내처럼 태어났어야지 저거.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없네 그 멘트. 별로야.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브러쉬 라이너로 라인만 좀 예쁘게 그려줄게요. 일자로만 빼줄게요. 얘는 페어리 드롭스 아이라이너인데 심이 얇아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꾸안꾼데도 이뻐 보여야 되니까 삐아의 로즈번 아이라이너로 밑에 입만 살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 뭉치는 클리오 마스카라로 후딱후딱 그냥 속눈썹도 올려버려. 지금 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또 지각을 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이라도 바짝 올려줘야 돼. 자, 이제 블러셔는 크림 블러셔를 바를 건데요. 이거는 진짜 블렌딩 잘 되고 그냥 이렇게 콕콕 찍은 다음에 해버리면 후딱 이렇게 블러셔가 되는 블러셔예요. 이거 진짜 안 뭉치는 블러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립은 립 베이스 바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립 라인 정리하면서 살짝 오버립으로 만들어줘요. 이 정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클리오의 블러 틴트인데 피치 베베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좋거든요, 여러분. 립 브러쉬 없이 이렇게만 해줘도 잘 펴발라져요. 어떻게 가은이 왔어? 어떡하냐? 어떻게 감자 왔어? 후딱후딱 나 나가야 되는데. 로지뷰라는 컬러 그냥 바를래. 아, 이거 바를래. 투쿨포스쿨의 로지뷰라는 컬러거든요. 하이라이터는요, 이거 글린트를 그냥 똑똑 올려줍니다. 이거는 브러쉬 필요 없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거만 하면 돼. 어머, 나 눈썹 안 그렸어. 나 어떡해. 주변 소음 죄송합니다. 이거 집이라서. 나도 후딱후딱 지금 준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안 따라줘 몸이. 어떡해. 이렇게 해줬고요. 저 이제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다가 봐야 돼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트위드 머리띠랑 트위드 크롭 반팔이랑 보여드려야 되지. 감성적이지 않은 배경에서 청바지, 청바지를 매치해봤습니다. 강아지, 그리고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감자. 네. 여러분, 제가 자주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미스 디올 헤어 퍼퓸이에요. 머리 잘 안 감는 저에게는 탁월한 제품이죠. 감사합니다, 디올. 그리고 이거 향 너무 좋아. 페미닌 하면서도 비누향 살짝 나면서 이게 뭐냐면 그랑핸드 마커처럼 생긴 향수예요. 이렇게 그냥 바르는 향수라서 휴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볼 거예요. 청순한 꾸안꾸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 뭐가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랐지만 마음에 드셨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요.